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드와 글룸헤이븐 무료 배포. 현재 에픽스토어에서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드와 인기 보드게임을 디지털로 이식한 글룸헤이븐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사이버펑크 레드시입니다. 매일 100만 명 이상이 나이트시티에 방문 중이다. 사펑 트위터 공식 계정이 나이트시티에 이번 주 방문한 사람이 매일 100만 플레이어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유저든 다시 돌아온 유저든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네요. 매일 100만 플레이어 접속은 분명 모든 플랫폼을 합한 수치일 겁니다. 스팀 통계만 보더라도 사펑은 인기가 최근 급등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균 만 명대의 스팀 동접자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최고 8만 9천 명까지 찍었죠. 이렇게 인기가 올라간 이유는 1.6 패치 단행과 함께 애니메이션 엣지 러너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됐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이런 인기 상승 이후 CDPR이 DLC 하나만 내고 말면 난 너무 화가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블루는 난 사펑을 해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엣지 러너를 보고 나서 기꺼이 해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플라워도 난 엣지 러너가 사펑을 산 이유였고 솔직히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출시 때는 게임이 후졌을지 모르나 지금 해보니 꽤나 굉장한 경험이라면서요. 다시 사펑 레딧입니다. 사펑에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디렉터의 눈물. 사이버펑크 2077 퀘스트 디렉터 파엘 사스코가 사펑의 최근 인기 급등에 대해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 흘리는 이모지를 넣었군요. 로스오디움 사펑 레딧입니다. 기적이다. 히데오 코지마의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 의견. 코지마가 사펑 엣지 러너를 한자리에 앉아서 다 봤다며 트윗을 올렸습니다. 굉장했고 최고였다는군요. 최근 일본 국내 애니메이션 상황 때문에 유명 일본 스튜디오들이 해외 시장에 삼켜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엣지 러너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엣지 러너는 세계를 향해 트리거를 조준한 기적이라네요. 또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엣지 러너의 월드 뷰와 비주얼이 요시아키 카와지리의 사이버펑크 애니 사이버시티 오에도 808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엑스파이어입니다. 왜 지금 사이버펑크 2077을 해봐야 하는가? 출시 후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사이버펑크 2077은 마침내 괜찮은 게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CDPR을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사펑은 여전히 과도한 기대에 못 미친 게임의 대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펑이 얼마나 출시 때 버그가 많고 형편없었는지 압니다. 오죽하면 베데스다가 사펑의 사례가 두려워 수십 년 만에 내놓는 그들의 새 IP 게임 스타필드를 연기시킬 정도였죠.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게 말이죠. 하지만 CDPR이 그 PR 재난을 견뎌내고 팬들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즉, 이젠 다시 감히 팬이란 말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사펑의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상승하고 있고 긍정적인 리뷰도 이어지고 있죠. 누군가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이미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사펑의 유저들이 다시 몰려들고 긍정적인 리뷰가 새삼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사펑은 여전히 조롱과 밈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인식은 앞으로도 하룻밤에 바뀌기는 어려울 테죠. 하지만 그 모든 조롱거리 전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펑은 오픈월드 RPG를 찾는 유저들이 진지하게 해보는 걸 고려하는 게임이 됐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놓고 환불했거나 그냥 스킵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사펑을 해보기 아주 좋을 때입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봅시다. 1. 거의 늘 세일한다. 이 기사가 나가는 시점에 세일 중이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펑은 현재 충분히 자주 절반값으로 세일 중이니까요. 사펑이 풀프라이스에 합당한 게임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싸게 살 수 있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죠. 이 나이트시티 오픈월드의 경이. 나이트시티는 처음부터 늘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게임의 나머지 부분이 그 감상을 방해했었죠. 게임의 렉과 크래시가 너무 잦으면 도시를 누비는 즐거움을 누리기 어려우니까요. 그런 일이 사라진 지금 나이트시티는 반드시 구경해봐야 할 장소가 됐습니다. 도시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기 때문에 빠른 이동을 이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경치 좋은 루트를 찾고 나면 여러분의 미션이 생길 때마다 몹시도 도시를 질주하고 싶을 겁니다.
3. 다른 게임들만큼의 글리치가 있을 뿐이다. 사펑이 완벽한 게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요. 하지만 이제 충분히 안정된 게임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펑에는 CDPR이 앞으로도 결코 고치지 못할 것 같은 몇몇 글리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정된 상태로 여겨지는 대부분의 다른 AAA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우스꽝스러운 글리치를 보게 될 테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은 사펑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있는 그대로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사펑 출시 후 거의 2년의 시간이 지나자 그 모든 마케팅과 들뜬 기대감도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건 사펑 2077의 진짜 모습입니다. 바로 스토리, 게임플레이, 세팅이 적절히 섞인 탄탄한 작품이죠. 사펑은 전혀 GTA도 아니고 레드데드 리뎀션도 아닙니다. CDPR도 출시 전에는 기꺼이 간접적으로 사펑이 GTA인 것처럼 굴었으나 좋은 뉴스는 더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유저들은 현실적인 기대치에 맞춰 마케팅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로 사펑을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펑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게임인지 알고 한다면 사펑은 꽤나 끝내주는 게임입니다. 오, 차세대 버전은 완전 즐겁다. 만일 CDPR이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출시를 기다렸다가 사펑을 출시하기만 했어도, 즉 현세대용으로 출시하기만 했어도 우리가 아는 재난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CDPR은 그러지 않았죠. 사펑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버전은 정확히 이 게임이 응당 출시 때 그러했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중은 더 밀도 있고, 그래픽은 더 뛰어나고, 프레임은 안정되고,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고, 로딩 시간도 더 빠릅니다. 차세대 콘솔로 사펑을 해야 제대로라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차세대 콘솔을 구한 사람이면 다시 나이트시티를 방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서둘러 낼 수밖에 없었던 출시 때의 모습과 달라진 광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6. 확장팩이 오고 있다. 사펑 확장팩 팬텀 리버티가 발표됐습니다. 즉 더 많은 사펑이 오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사펑 본편을 즐겨 놓으면 더 좋을 겁니다. 로우스 오디움 사펑 레딧입니다. 엣지 러너를 보고 사펑을 하려는 뉴비를 위한 팁. 의뢰를 하라, 그리고 샤드를 큰 소리로 읽어라. 이 팁은 뉴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랜 플레이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펑을 플레이해본 주변 사람들이나 리뷰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면 사펑의 월드 빌딩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펑에는 너무나 많은 멋진 의뢰들이 있고 그 의뢰들은 해결하는 법이 여러 개일 뿐 아니라 세계관, 게임, 기업, 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등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의뢰는 너무나 공들인 의뢰들이지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의뢰 속에서 혹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발견할 수 있는 샤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드는 너무나 잘 쓰여져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사건에 관한 맥락을 설명해주며 게임에 아주 많은 풍미를 더해주죠. 그러니 친구들이여, 의뢰를 하고 샤드를 읽으라네요. 그 모든 게 다 흥미롭고 엄청난 건 아니지만 충분한 수가 그렇다면서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완전 그렇다며, 만일 CDPR이 구사한 스토리텔링의 깊이를 완전히 누리고 싶으면 의뢰를 하고 이메일을 읽고 보관된 대화를 읽고 NCPD에 보고된 범죄들을 더 탐구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게 나이트시티 범죄 세계에 더 큰 맥락 속에서 엮인다면서요. 유저 펜센드도 동의한다며 조타로 쇼보가 훌륭한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관해 읽지 않으면 그는 그냥 카부키에 있는 한 명의 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뢰들의 샤드를 읽고 조사하다 보면 그에게 훨씬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쇼보는 빙산의 일각이라네요. 이 외에도 많은 유저들이 사펑에 숨겨져 있는 미묘한 환경 스토리텔링이나 숨겨진 이야기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우스 오디움 사펑 레딧입니다. CDPR이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보다 사펑식 선택과 결과를 계속 고수했으면 좋겠다. 바이오웨어는 기본적으로 그들 예전 게임의 선택과 결과가 잘 안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퀴지션은 때때로 문자 그대로 선택했다는 결과를 크게 외쳐줍니다. 즉 선택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암살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칩시다. 그냥 꾸며본 가상의 예입니다.
그에게 암살 음모를 말해주면 바로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유혈 사태를 피합니다. 그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연설 후에 그가 살해당하죠. 그 쓰리는 개인적으로 사펑식 선택과 결과를 선호합니다. 게임이 내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떤 미묘한 작용을 일으키는지 대놓고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 쓰리는 제키에 관해 구체적 예도 들고 있는데요. 스포가 될 테니 그 부분은 생략합시다. 중요한 건 사펑은 플레이어의 지성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플레이어가 환경과 대사 속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정 선택의 중요성을 추론할 수 있게 말이죠. 근데 불행히도 일부 유저들은 사펑의 선택이 결핍돼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사펑 퀘스트 디렉터 파엘 사스코가 말했듯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사펑의 선택과 결과가 눈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식 선택과 결과 보여주기에 잘못된 건 없습니다. 선택과 결과가 게임 속에 있다는 건 여전히 굉장한 일이고 인퀴지션도 모든 선택을 다 일일이 말해주진 않습니다. 내 선택이 엔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 쓰리는 사펑에 좀 더 섬세한 접근법을 선호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 전에 추론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사펑이 이 방식을 고수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특정 유형의 플레이어는 마음에 안 들어 할 테지만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난 사펑을 적어도 2회차 돌려보지 않은 사람이 사펑의 선택과 결과가 없다고 말하는 걸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회차만 해도 의미 있는 선택을 제공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요. 유저 마이티는 스토리의 여러 얼굴보다는 플롯에 집중하는 유저들에게선 사펑의 선택과 결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이 다른 점은 플롯은 핵심 사건이 달라지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즉 플롯에 집중한 게이머들은 스토리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선택을 원하는 거죠. 하지만 훌륭한 스토리의 진짜 기억에 남는 파트가 캐릭터의 반응, 느낌,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사표현 등등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선택과 결과는 캐릭터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표출되죠. 이 경우 핵심 플롯은 바뀌는 게 없지만 그 쓰리는 이것도 가치 있는 선택과 결과로 여깁니다. 스토리의 모양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색감과 질감은 분명 바꾸는 거니까요. 때론 스토리의 모양에 영향을 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서서 보면 스토리가 달리 보이기도 하는 거죠. 레딧 유저의 얘기를 들으니 전 필러스 오브 이터니티의 성자 전쟁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성자 전쟁은 심지어 과거 사건이고 플레이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관해 동료 듀런스의 코멘트와 반응을 접하냐 마냐에 따라 인신론적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임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정도로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